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제3회 전기기사, 제목이 과목이 회로이론이에요. 2017년 3회 때 회로이론이 10문제 나왔어요. 자, 차례대로 1번부터 11번 문제, 회로에서 전류 방향을 옳게 나타낸 것은? 뭐 상당히 단순한 내용이죠. 자,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겠느냐 이거지. 자, 일단 요 저항이 여러 개 있고 전화번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합생해 볼게요. 자, 전화번이 25V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50V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요두 전화번을 합성하면 25V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테고, 50V는 이쪽으로 흐를 테니까 차동 접속이죠. 따라서 두 전화번을 접속시켜 보면, 직렬 합성해 보면, 50에서, 50이 크니까 50에서 25를 빼줘야죠. 그럼 결국에 25볼트가 되는 거죠. 근데 50볼트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화번 표시 기호가 역접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25볼트가 되는 거고, 요 25볼트 남는 거는 50볼트하고 25볼트 차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항 값은요. 저항은 저네개 저항이 전부 다 직렬이니까 2, 3, 4, 6. 자, 합성해 보면 10이 되는 거고 15옴이 될 거야, 아마. 따라서 합성 저항은 15옴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뭐 다른 건 물어본 게 아니고 전류 방향 어느 쪽이겠느냐 이거지. 지금 25V하고 50V니까 50V 크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죠. 이게 헷갈리면은 이 그림이 오히려 헷갈리면은 50볼트 마이너스 25볼트를 여기다가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더 보기 편하겠네. 그래서 50볼트 마이너스 25볼트에서 25볼트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전류 방향은 전류는 항상 우리가 전화번호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따라서 문제는 답은 반시계 쪽이다. 전류 방향은 정답 4번에 반시 방향.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이거는 뭐, 제어과학하고도 공통인 내용이고, 전달함수. 자, 전달함수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시간함수인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야죠. 자, 라플라스 변환.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두번 미분이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제곱. 그 다음에 yt는 소문자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O 상수 그대로고 DT분의 D는 한번 미분이니까 S가 되는 거고 YT는 YS가 되는 거죠. 플러스 6 상수는 그대로고 소문자 Y는 대문자 라플라스 변환 YS가 되는 거고 이꼴 소문자 XT는 대문자 XS가 되겠죠. 자, 전달함수 입력이 XT고 출력이 YT니까 결국엔 전달함수는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이 전달함수의 기본이잖아요. 입력분의 출력이다 이거지. 그러면 입력은 x가 되는 거고 문제 주어진 것처럼 출력은 y가 되는 거니까 위의 식을 입력 x분의 y로 정리하면 x 넘겨주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요 s의 제곱 5s 6은 넘겨주니까 s의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은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기 봤더니 이렇게 똑같이 안돼 있어요. 보기에서는 얘를 한번더 인수분해한 거죠. 자, 더해서 5가 나오고 곱해서 6이 나올 때 그게 뭐요? S 플러스 2, S 플러스 3. 더해서 5 나오고 2, 3은 6 곱해서 6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죠. 정답은 따라서 1번.